예수님이 오실 날이 참 가까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잎이 나면 그 여름이 가까이 온 것처럼 너희가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이 뭐 이렇게 신낙원처럼 무슨 낙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냐면 성령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이신 영이십니다. 영이신 인격자이신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면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굉장히 다각도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예수 믿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주인 것을 믿게 하시고 또 부른 자들을 잘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비가시적인 불가시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우리 눈에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성령님의 역사도 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목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할 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나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본인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뭐가 왕성하게 작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걸 또 바꿔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여기서 나타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 중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말씀으로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사역했다. 그 말은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붙들고 일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든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어떤 제자란 말은 여기서 제자란 말은요 어떤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갔는데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게 참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수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묻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답도 참 희한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고 바울이 이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건 무슨 얘기냐? 굉장히 모순된 것 같잖아요? 그게 모순이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성령에 대한 가시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을 본 적도 없어요. 물론 보기는 봤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이미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냐? 그것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난 외형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이분들은 성령님의 가시적인 역사를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뭘 했냐? 자, 봅니다. 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 거기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요. 손을 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은 이전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안 계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의 가시적인 역사가 드러났다. 그런 얘기예요. 뭘로 드러났어요? 방언과 예언으로 드러났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셨던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아직 가시적으로 역사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바울이 안수를 하자마자 성령님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또 가보세요. 19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 거기도 손으로라는 부분에 줄을 그으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바울이 손을 얹으니까 희한한 능력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손을 얹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아, 성령님의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셨지만 아직 가시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가시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군데 또 있습니다. 모두 쭉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여기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사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 말은 아직 가시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뭐가?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비슷한 얘기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성령님의 가시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드러났어요. 이 8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마리아 이방 지역에서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가시적으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아니었고, 성령님이 계속 내주하시면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는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아멘.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미 성령님이 그의 인격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단,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의 외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주의 종들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통하여 그랬거든요. 19장 11절에 성령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 이 말은 희한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가시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그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사람의 손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막 몰림 현상이 있습니다. 야, 어디 가서 안수 받으니까 막 성령 받았대. 그 사람이 한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종들이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가시적인 역사가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역사하기 전까지는요, 80년대, 90년대는 굉장한 은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제자 훈련하고 말씀 운동하면서 그런 은사들은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그때처럼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한국 교회가 뭐 말씀 운동하다가 은사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은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분히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똑같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저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한분한분다 안수할 텐데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가시를 내주하고 있던 성령님께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자기를.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또김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령이 그냥 흘러가는 도구일 뿐이지.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줄 알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 손을 통해서 일하신 것뿐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대단한 줄 알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제가 옛날에 필리핀 가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그 부흥사 한 분을 만났어요.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한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굉장한 능력자고 굉장한 은사자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기도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희한하게 했죠.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서 그런 능력을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 사람들이 본인에게 능력자라고 말하고 본인에게 은사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기를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정직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분인데 그래요. 정직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어떻게 그렇게 병자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나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멘. 그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12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큰 일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했다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한 거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능력자나, 대단한 은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 이렇게 이제 안수할 텐데, 그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이 손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손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을 의지하고, 베드로가 손을 얹었을 때, 안수했을 때 성령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종이 손을 얹을 때 가시적. 그런데 이것이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꼭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건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언제면 역사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분명히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오늘 저녁에 가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무지한 거죠.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가시적인 역사를 봤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저녁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